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만을 쏙쏙 뽑아서 서빙하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핑크빛 동굴이인데 우리나라래요. 이뭐 하는 데 같습니까? 여러분. 이 조명을 보면 뭔가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게 농장이랍니다. 농장. 농장. 지금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CNN에서 12월 9일 날 보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버려진 터널에서 흘러나오는 핑크빛과 베토벤의 정체는 수직농법이라는데 여기가 지금 농업회사인데 넥스트온이라는 회사래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온을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이렇게 돼 있고 연 2억 정도의 지금 중소기업인 것 같고요. 그쵸? 3년 차가 됐는데 경기 양평군에 본사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특허권 광반도체 조명 장치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쪽에 예, 양평에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 양평 근처에 터널인가 보죠. 기사 한번 볼까요?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신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있으면 버려진 터널이라든지 폐광산 같은 데서 이런 거, 뭐, 농업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기술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한국의 버려진 터널에 대한 것에 집중 보도했는데 도로로서 버려진 것이지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물 농사를 하는데 여기서, 채소와 딸기가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그쵸? 그러니까 광을, 인공광을 이렇게 쐬주는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 터널은 농업회사 법인 넥스트원이 이른바 수직농법, 버티컬 파밍이라고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수직농법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보죠. 600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위험한 급커브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폐쇄됐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런 터널이 있나 봅니다. 재밌네요. 인근에 보다 더 안전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터널은 교통이 아닌 식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됐다. 그러니까 폐터널, 그렇죠? 그런 거를 농업에 이용하는 거네요. 재밌네요. 분홍색 빛으로 가득해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난다. 좀 예, 신비롭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오싹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이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난 거. 사람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거 뭐 식물 키우겠다는데? 태양을 대신해서 작물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명곡들은 구경 온 사람을 더 심취하게 만들거나 보물먹게 할 수도 있다. 음악을 틀어놓나 봐요. 근데 이 음악 역시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나오는 것이라 작물들 재배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음악을 들려주면 작물이 더잘 자라나? 어쨌든 넥스트원은 이 작물들의 살충제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는 계속 이제 1년 내내 인공광을 쐬줄 테니까 이렇게 뭐 자연의 어떤 그런 1년의 계절의 순환 같은 것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1년 내내 몇주 단위로 새로운 농수를 할수 있대요. 와, 이거 만약에 작물이 순조롭게 잘 자란다, 병충해도 없다 그러면 미래의 농사 기법으로서 환영받을 만할 텐데. 예, 그런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쵸? 그 작물은 잘 자라나는지 이런 것들은 참 의문이긴 하네, 그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 이제 식량 생산이 초래하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농업 같은 것이 땅을 이렇게 손상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재순환이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또저 후진국 같은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화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막화를 더 진전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직농법은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 안은 기후 변화 거의 없어서 안정적으로 작물 재배를 할수 있다. 그렇죠. 근데 비평가들은 이것을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수직농법에 대해서 인공빛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 예, 그렇죠. 태양광은 그냥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인공빛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키우는 작물은 고칼로리 음식이 아닌 제한된 풀몇 가지뿐이다. CNN은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견해는 그렇네요, 그렇죠? 고칼로리 음식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곁들여서 나온 사이드 디쉬에 나오는 그런 풀들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예를 들어서 바질이라든지 이런 거면 배가 고픈 사람들한테 이 바질 같은 거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픈 사람이 토마토 같은 거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그렇죠? 뭐 옥수수, 쌀, 고구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수직 농법 선구자인 딕슨 콜롬비아대 명예 교수는 LED 조명의 효율성을 높여서 재생에너지를 쓸수 있으며, 인간의 농법은 점차 더 많은 작물 재배를 확대되면서 전문적 지식을 더해간다. 그래서 곡식이 집이나 근처 상점, 햄버거 가게,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그러니까 이것의 미래는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지하실 같은 데에다가 이제 농업 생산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동촌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송비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분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쪽에 비판하는 분들은 그 인공 빛 에너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 아직까지는 뭐 전기 에너지 같은 거를 하면 화석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돼서 계속 재순환되는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고, 게다가 또 고칼로리 음식을,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고칼로리 음식을 내놓을 만큼은 아니다 라는 지금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네요. 그렇죠? 저는 이러한 시도 같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항상 사람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예, 그 미래를 더 이제 그러한 비판점이 나오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러한 대한농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수경재배만을 하는 토마토 농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그 어떤 작물의 질, 수확되는 농산물의 질을 높여줄 그러한 날이 올 것이고, 또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농업, 엄청난 그런 발전된 농업 기술을 통해서 또 국가의 많은 그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대안 농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한농법인 수직 터널, 수직 농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성화산이었습니다.